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독교실의 양상구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지난달이었죠. 시청에서 다면기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네. 성황리에 끝이 났는데요. 그 외에도 세계바둑축제에서도 다면기가 있었고요. 한 500명이 참가했죠. 네. 그리고도 KB리그라든가 네. 모든 시합에서 앞으로는 팬들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경우가 그렇게 다면기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바둑도 이제 스포츠로 변하면서요. 팬이 없으면 바둑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시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과의 만남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네. 훈훈한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사성어를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어떤 고사성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가장 바둑하고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네. 노소동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먼저 그림과 함께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소동락. 오늘은 월드컵 결승 전날. 축구를 좋아하는 민수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며 즐겁게 응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할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엄마랑 아빠가 일 때문에 늦는다는구나 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민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아버지께 축구 경기를 보자는 말을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뉴스만 보실 것 같아서였죠. 월드컵 경기 시작 5분 전 민수는 할아버지께 축구 경기를 보자는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니?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는 거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오늘 월드컵 결승전 하는데요. 꼭 보고 싶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도 축구를 좋아하니? 그건 할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오늘 경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같이 보자꾸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섭게만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민수와 똑같이 축구를 좋아하신다니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축구를 보는 것이 민수는 그 어느 때보다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민수는 마냥 무서울 거라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아졌답니다. 노소동락이란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즐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와 할아버지가 세대를 넘어 축구 경기를 즐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빠나 엄마, 할아버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노소동락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네. 바둑과 좀 접목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요. 네, 가장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자하고 영화공원을 가든지 TV를 보더라도 창이 달라서 안 맞을 겁니다. 네. 아무튼 마한테 뺏기죠. 네. 손자한테. TV권을 뺏기겠습니다만 바둑은 같이 두게 되면 노소동락,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즐겁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와 네. 바둑을 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할아버지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둑의 기초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기초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배워보았지만요. 사실 제가 초보자를 가르칠 때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정석 외우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바둑에도 네, 정석이 한 3만 가지 이상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석을 많이 알므로써 단어 알듯이 바둑은 저절로 늘게 됩니다. 네. 사실 돌을 잡는 방법을 배웠을 때만 해도 네. 아주 재밌어해요, 바둑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석이 고비가 될 때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들 충분히 바둑을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본 정석 몇 가지들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소목부터 해보죠. 네. 네, 소목을 이렇게 두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다면 다시 하면 이게 날일자 그리침,
한일자 걸침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눈목자 여기가 이제 높은 걸침. 눈목자 높은 네. 눈목자 걸침. 그렇죠. 그러니까 눈목자 낮은 눈목자. 이런 데는 이제 걸침만 가지 않습니다. 네. 걸침은 보통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런 데는 걸침이 아니고 그냥 전개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켜버리면 이 한 점이 덜 뜨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 모양에서 신리를 좋아하면 아래로 나를자로 걸치고 삼선에 세력 쪽을 위주로 한다면 높이 걸치고 더 세력 쪽은 이 높은 또 두 칸이겠죠. 낮은 눈목자 높은 눈목자 보통 걸치면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입구자 행만대가 행마가 아니고 이렇게 막히게 되면요. 이런 모양이. 네. 이게 바로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를 하나 설명. 이런 데를 이제 초보자실 때는 많이 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히면 나가야 되는데 두 점머리 두드려라. 그럼 보여드려요. 두 점머리를 이렇게 두들기게 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두 점머리를 젖히게 되면 또 젖히면 또 젖힙니다. 아, 느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젖히는 거예요. 첫 장에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끊어두고 이을 때 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늘게 되면은 바동이 돌의 능률인데요. 여기는 물론 한 점 더 들어갔습니다만 이쪽은 흙집이 20집 이상 나 있는 모양인데 백은 지금 한 집도 없는 형태입니다. 거기다 이 한 점이 죽어 있고 또 이런 데서도 안 받으면 다음에 공격법이라고 되는 거 이렇게 끊자고 하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준다면요? 이렇게 한 칸 뛰거나 입구자거나 나를자를 해도 이 모양이 이제 우형이라고 그러죠. 그렇네요. 집이 되기는 커녕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위험에 빠졌죠. 그래서 네. 이 행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마는 가장 좋지가 않은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선책으로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런 정도. 그래도 도로 능률이 보면은 똑같은 6점을 드렸는데 그렇죠. 여긴 10집이 나기가 힘들고 여긴 20집 정도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 능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점머리 맞는 건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도로 초반에는 접근전 이렇게 바짝바짝 붙이는 이런 수는 이제 거의 안 두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데도 왜 걸치지 않고 붙이느냐. 아, 붙이는 것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시는 분들 네. 많아요. 그럼 젖히게 됩니다. 뭐, 또 젖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늘거나 해야 되는데 느는 건 제일 나쁜 수고 이렇게만 늘어도 막아야 되는데 자, 이 눈의 능률은 어떤가요? 그러면 이 모양도 흙은 집이 귀에서 10집 이상 나 있는데 뭐 이런 곳을 두었다고 쳐도요. 네. 아, 두기도 쉽지가 않네요. 이건 너무 억울하죠. 네. 이렇게 막는다면 안 받고 상대방이 역협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네 점이 들떠 있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렇게 몸싸움이라고 그러죠. 안 하는데 하나만 더 해드린다면 붙였습니다. 그럼 붙이면 젖혀라죠. 두 점물에 두드려라. 이거 격언의 기본입니다. 여기를 젖히면 역시 있습니다. 흙이 이어주고 백이 이을 때 한 칸만 뛰어도 아무래도 이 형태는 흙이 기분이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걸치는 건 날일자나 한일자. 가장 많이 둡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자를 걸쳐가면 가장 쉬운 수가 이걸 첫날 설명드렸을 겁니다. 네. 정석은 50수에서 60수. 이 4분의 1까지 가는 정석이 있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고 네. 외우기가 힘드시죠. 단어가 길면. 짤막짤막한 거. 이게 바로 가장 쉬운 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짤막한 수가 두 칸 협공을 하면 입구자를 두고 나를자 이렇게. 그러면 또 나를자로 달려 들어가야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눈목자 행마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조장단이라 해서 높으면 낮게, 낮으면 높게 둔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두는 건 이쪽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때에 따라 여기까지 둘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건 한 번만 외워두면 평생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외워가는 거죠. 아, 근데, 네. 이쪽 귀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귀로 오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맞습니다. 똑같이 네. 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걸치는데 뭐 협공은 다른 이런 협공이 아니라 다른 협공도 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도 다시 보면 두 칸 나를 짤 때는 두 칸 높은 협공에 여기서도 이제 또 참고로 설명드린다면 백이 붙이는 수 또 일이 붙이는 수 또 입구 짜는 수 한 칸 뛰는 수 두 칸 뛰는 수 너무 많아요. 쉬어가는 수 일이 네. 뭐 붙이는 수 등등